영상 시작하기 앞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나이비스 아웃 티켓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꼭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85세, 최고의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소설가 할런. 하지만 그는 자신의 85번째 생일 파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두 명의 형사들과 유명한 사립탐정 분우와 블랑이 파견되게 되죠. 블랑은 용의선상에 오른 가족 10명 모두를 한 명씩 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사건 속엔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살인사건의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의 무비트립 추천 영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추리 영화 많이 좋아하시나요?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보면 보는데 그렇게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도의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말이죠.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영화의 장르가 미스터리 추리 장르라는 이유로 영화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인데요. 혹시나 그런 이유로 망설이신다면 정말 걱정 1도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영화 보시라고 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의 러닝타임이 짧지 않은, 아니 사실 꽤나 긴 러닝타임, 130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130분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스피드 있는 전개와 굉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의 지루함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자체에서 지루함을 덜어내는 방식으로는 영화의 메인 스토리 이외에 수많은 캐릭터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를 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영화 나이브스 아웃의 메인 스토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뻔한 할런을 죽인 범인을 찾아라 정도로 추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영화의 캐릭터 한 명 한 명에게 개성과 스토리를 넣어주며 영화 자체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고편만 봐도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장난 아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되시죠. 사실 이런 방식의 연출을 사용하려면 정말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 영화는 정말 영화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 저 사람은 알지 라고 하실 만한 괴물급 배우들이 한 번에 캐스팅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배우들이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연기에 자신감이 있다는 게 영화를 보는 내내 느껴지는데 특히 캡틴 역할을 할 땐 이런 연기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았을까 싶은 우리 크리스 에반스의 연기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의 성격이 굉장히 개구지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기 성격을 그냥 영화에 그대로 녹여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연기가 자연스러우니까 캡틴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캡틴 말고도 007 그 자체인 다니엘 크레이그의 역시나 싶은 연기와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극악을 보여주었던 마이클 셰넌의 새로운 연기 등등 말하면 입만 아픈 배우들의 명연기가 130분 동안 계속되니까 평소 추리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정말 훌륭한 연기와 연출을 보신다는 마음으로 한 번쯤 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완벽한 캐스팅과 추리물 그 자체인 각본 그리고 지루함을 덜어주는 연출까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영화라서 이번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예매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티켓수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양식에 맞춰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되는데요. 당첨자 발표는 작성해주신 연락처를 통해 저희 쪽에서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영화 나이브스 아웃 정말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